예쁘다고 생각하는 옷들은 저렇게 걸어놔요.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게. 이번 주가 완전 폭탄 주거든요. 폭탄 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사 준비도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나갈 일이 있는 김에 같이 좀 깨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이 피테라 에센스 이거밖에 안 남았어. 아니 설 연휴에 제가 뭐 음식을 한 것도 아니고 한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. 부산 다녀오면 저는 항상 이렇게 여드름이 나 있어요. 부산물이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부산물 좋아요. 부산물 좋은데 갑자기 물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좀 더 건조한 느낌? 저한테는? 일단 요거를 발라줄게요.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비타민 에센스. 너무 추웠어서 그런가? 한파가 되게 오래였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너무 잘 뜨더라고요. 예전에 비해서 최적화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베이스 제품이라던가 특히 프라이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. 원래 저는 모공 프라이머도 잘 안 썼었거든요. 여름에도 특히 스킨케어부터 베이스까지 제일 시간을 많이 들이려고 하고 있어요. 물론 눈썹 그리는 거라던가 이런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피부 표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꾸덕한 수분크림보다는 로션이나 되게 가벼운 크림 있잖아요. 그런 크림을 발라주고 있어요. 마데카 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피부가 조금 예민해졌을 때 쓰기 좋더라고요. 너무 유분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양도 좀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. 이게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요즘에 최대한 안 뜨게 하려고 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라운드 플랜 식스센스 페이스 오일. 그냥 한 방울 정도? 당근 오일이라던가 로즈힙 오일 이렇게 써주는데 이 제품은 메이크업 전에도 자주 써주고 있어요. 유수분을 좀 이렇게 쉴드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감싸줍니다. 맥프렉프라인 픽스 로즈를 사용을 해줄게요. 로즈 향이 너무 좋긴 한데 왠지 향을 좀 다르게 써보고 싶어요.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뿌려줘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줍니다.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전 요거를 써주거든요. 스틸라 원스텝 프라이머 요거를 써줄게요. 이렇게 모공을 좀 메꿔준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로션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피부결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. 봄은 대체 언제 오나 모르겠어요. 근데 봄 옷도 못 입고 다음 주면 이제 거의 3월인데 저는 이번 겨울은 너무 긴 것 같아요.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봅시다. 갑자기 막 확대. 조그만한 이런 잡티들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. 요즘에는 컨실러를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베이스 메이크업을 최대한 얇으면서 여러 번 이렇게 두드려서 쓰려고 하고 있어요. 일단 저는 좀 촉촉한 타입보다는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좋아하는데 적당히 매트한 타입을 쓰되 이렇게 스펀지라든가 브러쉬는 좀 촉촉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여러 번 발라주는 게 저한테는 제일 잘 맞았어요. 이미 좋다고 입소문이 많이 난 더 페이스샵의 잉크래스팅 파운데이션 슬림핏 5가지 전 색상을 다 보내주셨어요. 제가 쓰는 거는 V203번이지만 하나씩 한번 쉐이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제일 밝아 보이는 V103 퓨어 베이지 컬러. 이렇게 굉장히 밝은 컬러예요. 보통 핑크톤의 파운데이션을 쓰시고 한 13호 분들이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201번 아프리콧 베이지. 얼굴이 원래 밝으신 13호 분들이 그래도 좀 화사하게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퓨어 베이지가 좋을 것 같고 요거 아프리콧 베이지는 딱 그냥 내추럴하게 내 피부랑 맞게 쓰고 싶은 13호 분들이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. N201 아프리콧 베이지. 21호의 노란 톤이신 분들이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잘 쓰는 V203번 내추럴 베이지. 저는 반톤 좀 환하게 쓰고 싶어서 V203번을 쓰는데 V가 들어가면 살짝 핑크톤이 들어가거든요. 약간 화사한 미디움 베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22호나 23호이신 분들이 반톤 정도 밝게 쓰시기 되게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. N203번은 확실히 V203번보다 노란빛이 많이 강하거든요. 좀 커버력을 많이 높이고 싶다 할 때는 N203번도 잘 쓰고 있어요. 한 번 반 정도를 펌핑한 상태고요. 엄청 물처럼 흐르는 것까진 아닌데 그래도 손등에 이렇게 펌핑을 했을 때 되게 가벼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형이에요. 이게
꾸덕한 느낌 없이 부드럽게 펴지는 느낌이 들고요. 더 툴랩의 105번 라이트 터치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 메이크업 픽서를 조금 뿌려서 이렇게 쫙쫙쫙쫙 먹여줍니다. 얼굴 외곽부터 이렇게 조금씩 발라줄게요. 이렇게 보시면 컬러 차이가 별로 안 나죠? 볼 부분이 진짜 너무 빨갛다, 이 부분. 이렇게 얇게 안 발라주면 진짜 뜨기가 쉬워요, 지금. 남은 양으로 이렇게 좀 턱 부분이나 여기 코 부분, 그다음에 코 옆 부분이나 이렇게 펴준 상태에서 안개선을 좀 없앤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두드려줍니다. 관자놀이 부분은 채워줘야 되니까 코 옆부분에 붉은기가 있는 부분도 굉장히 빵빵해진 이 스펀지가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남은 양을 조금 더 묻혀서 유튜버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 보고 되게 오랜만에 로드샵 파운데이션 중에서 좀 뽐뿌가 왔던 제품이라서 진짜 장바구니에 담아놨었거든요. 되게 궁금했었는데 진짜 제일 좋은 파운데이션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항상 말하는 랑콤의 땡 아이돌이라는 파운데이션이랑 진짜 비슷해요. 땡 아이돌은 사실 국내에서 출시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를 하시기는 되게 어렵겠지만 땡 아이돌이 훨씬 더 묵직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피부에 되게 가볍게 밀착되는 게 진짜 비슷했어요. 백화점 브랜드랑 비교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로드샵 제품인 것 같아요. 물먹인 상태에서만 써도 사실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스텝들을 꼭 하고 있어요. 좀 더 결점 없는 그런 피부를 만들 수도 있고 무너질 때도 예쁘게 무너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꽤 괜찮은 제품으로 입소문이 많이 나다 보니까 또 수정도 하기 쉽게 팩트타입 으로도 나오나 봐요.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오는 3월 달에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. 일단 이런 팟 타입의 컨실러를 써서 커버하고 싶은 부분에 살짝만 두드려 줄게요. 픽서를 한번 더 뿌려줄게요. 블랙 누즈의 업앤다운 트리플 컨투어링. 폭풍의 한 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일단 이사 준비가 제일 큰 거거든요. 그 전에 좀 옷들도 정리도 하고 최대한 이제 좀 가볍게 짐도 좀 싸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중요한 거나 이런 것도 좀 따로 빼놓고 이거는 프리사이즐리 마이브로우 펜슬 3번을 써줄게요. 부드럽게 그려지고 심도 얇아서 정교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진짜 장점이긴 한데 볼 수 없어요. 저 별로 안 썼거든요. 너무 빨리 닳아. 아무리 제가 가구 같은 거를 막 이케아나 마켓비 같은 조립식 그런 걸 쓰더라도 짐이긴 하잖아요. 나 이사할 때마다 그 하루를 아예 잡고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삿짐 센터랑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어요. 이사철이라서 이삿짐 센터도 되게 바쁜가 봐요. 이렇게 좀 연한 펜슬 타입으로 앞부분만 좀 더 채워줄게요. 립스틱 추천 영상에서 제가 그렇게 음영감을 좀 주는 메이크업을 했었거든요.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머지 더 퍼스트 아이섀도우 햇번 로즈라는 매트한 타입의 섀도우가 있는데 톤 다운된 핑크가 아주 옅게 들어간 브라운 컬러예요. 저는 립에 포인트를 준다고 해서 눈 화장을 뭐 섀도우 같은 걸로 음영감을 아예 안 줘버리면 너무 밋밋해 보여서 진짜 이렇게 음영은 꼭 넣어주거든요. 눈 밑에도 똑같은 컬러로. 일단 모카모카라는 섀도우를 써줄 건데요. 진짜 살짝 펄감이 있는데 거의 티가 안 나요. 눈꼬리 쪽에 음영감을 자연스럽게 주기 딱 좋은 초콜릿 컬러라서 요거를 써줄게요. 앞부분이랑 뒷부분을 살짝 블렌딩을 해줄게요. 그래서 남은 양으로 중간까지 이렇게 이어줄게요. 이때 요 브러쉬가 좀 되게 얇은 브러쉬여야 이게 너무 진해지지 않고 아주 미묘하게 음영감 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더샘의 아이페인트 쿠퍼 10이라는 이런 크림 섀도우가 있거든요. 약간 샴페인 컬러긴 한데 좀 더 황동빛? 브라운빛이 좀 많이 도는 이런 컬러예요. 지속력 좋게
오랫동안 음영감을 줄 수 있게 크림쉐도 써가지고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, 언더에도. 음영 컬러로 유명한 맥의 소프트 브라운 요거를 그려준 꼬리랑 연결될 수 있게 올려주듯이 블렌딩 해줄게요. 이렇게 해주고 아까 사용했던 진한 초콜릿 컬러를 다시 묻혀서 살짝씩만 이렇게 좀 터치를 해주세요. 이거는 블랙 밀크티 브라운이라서 되게 탁한 느낌의 브라운 컬러거든요. 가격 대비 진짜 컬링도 잘 되고 볼륨감이 진짜 괜찮은 마스카라예요. 너무 많이 뭉치지 않게 발려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. 다른 색깔도 사고 싶을 정도? 가격도 9,000원인가?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언더도 발라줄게요. 아까 더 페이스샵의 모카모카 컬러를 좀 이어주듯이 이렇게 올려줄게요, 진짜. 안쪽으로 이렇게 해줄게요. 제가 최근에 산 타워스라는 컬러를 샀거든요. 오르가즘처럼 되게 굵은 펄이라기보다는 쉬머한 펄이 들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광도 주면서 발색력이 진짜 좋아서 그것도 진한 컬러라서 농도 조절을 좀 많이 잘해야 돼요. 피카소 108번 브러쉬 그거를 사용을 할 건데 많이 덜어주세요. 올려줄게요. 약간 핑크빛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근데 매장에서 봤을 때는 살짝 오렌지빛이었거든요. 이 앞부분에 살짝만 더 발라줄게요. 아까 썼던 메이크업 스펀지를 경계선을 눌러주듯이 이렇게 많이 눌러버리면 베이스가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. 하이라이터는 진짜 살짝만 발라줄게요. 완전 스킨톤의 컬러라서 부담스럽진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만 살짝씩만. 제 얼굴이 좀 노란 편이라서 핑크톤을 쓰면은 많이 튀긴 하더라고요. 이걸 제가 아까 좀 진한 컬러를 쓰고 싶다고 했었는데 핑크처럼 나오는 새빨간 레드립이거든요. 요게 제일 오늘의 취지?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진하게 나온다. 이렇게 블렌딩을 하고요. 요 앞니에 묻기가 진짜 쉬워서 지금도 좀 묻었다. 제일 안쪽 부분만 이렇게 좀 닦아줘요.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번 더 컨실러 펜슬로 정리해주면 진짜 빨라요. 빠르고 쉬워요. 제가 붙임머리를 했잖아요. 가슴을 다 덮는 기장이거든요.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좀 곧 자르러 갑니다. 사실 조금 자르긴 했는데 컷 자체가 너무 예쁘게 안 돼서 조금 더 가벼우면서도 예쁘게 레이어드를 칠 것 같아요. 원래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. 붙임머리가.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냥 붙여버렸어요. 돈은 많이 들긴 하지만 단발은 진짜 빨리 마르고 감을 때도 쉽고 관리가 쉬운 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스타일링이 단조로운 거? 그냥 C컬 정도만 할 수 있겠더라고요, 저는. 항상 안으로는 아니면 밖으로 이렇게 뻗치고 다녔었는데 아, 좀 재미가 없었어요. 내 숱이 진짜 많아서 영상을 찍거나 준비할 때 진짜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. 뭐 이렇게 뒤집어서 잘 못 감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도 감긴 하거든요. 진짜 바쁠 때는. 잘 때 너무 불편하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잘 때 전혀 저는 불편함이 없었어요. 근데 개인차인 것 같아요. 이걸 되게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. 그냥 오히려 좀 예전보다 두피가 좀 가려워진 느낌은 있어가지고 이게 잔머리 컷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이마가 넓으신 분들이라던가 너무 휑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하기 좋은 것 같아요. 미용실 가서 컨투어링 컷이나 잔머리 컷?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. 저는 그리고 잔머리가 되게 귀엽다고 느껴져서 최근에 머리 붙이고 나서도 아이고 최근에 머리 붙이고 나서 자를 때 이거를 살짝만 내봤어요. 이거를 껴줄게요. 혼혈 렌즈처럼 흐리멍텅하다거나 또 너무 또렷한 라인이 없어서 진짜 잘 쓰고 있는 렌즈입니다. 옷은 뭐 입지? 짠! 보이시려나? 사이트에 그냥 국제 배송 된다길래
결제를 했는데 배송비도 4만 원 들고 관세도 4만 원 물었어요. 그만큼 진짜 비싸게 주고 산 거라서 네,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거랑 요것도 샀어요. 요 글리터 원피스. 사실 제가 요거를 너무 사고 싶어서 배송을 시킨 것도 있어요. 오늘은 이거를 입을 순 없을 것 같고 이뻐 보이고 싶은 날 그럴 때 한번 입어보려고요. 또 되게 자주 입을 것 같긴 해요. 요 맨투맨은 특히 합리화. 오랜만에 이런 목걸이를 해주고 싶었어요. 저는 보통 액세서리는 거의 골드를 끼는 편이에요. 골드를 좀 더 좋아해서. 이거는 애나더 스토리즈에서 만 원 가격에 주고 산 이어링이에요. 머리가 길어져서 그런가? 오히려 앗살이 튀는 거? 그런 것도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. 이렇게 이렇게 껴졌고요. 이렇게 벨트도 좀 해서 안에 좀 넣어줬어요. 저는 진짜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들은 저렇게 걸어놔요.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게. 저는 이게 좀 이렇게. 가방은 숄더 스트랩을 하나 더 샀어요. 애나더 스토리지에서. 제가 패션아웃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이 자라 가방에 연결을 이렇게 했습니다. 가죽이 아닌 패브릭에다가 색깔도 막 레드 컬러로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입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. 아까 발랐던 에스쁘아 립이랑 컨실러, 그다음에 카드 지갑, 휴대폰을 여기다가 그냥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